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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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특히 영국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요? 영국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드림 뮤직이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래퍼 스톰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Audacity입니다. Featuring Hedy One이고요. 스톰즈는 저도 굉장히 좋아라 하는 래퍼고, 특히 댓글에 보면 스톰즈는 거의 뭐 그 스톰즈를 비판하는 댓글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랩 스킬이나 어떤 그가 갖고 있는 바이브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리액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특히 영국분들, 스톰즈가 내년 3월에 한국에 내한 공연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는 스톰즈의 내한 공연을 갈 예정입니다. 공식 첫 내한 공연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스톰즈를 좋아하는 힙합 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단은 갈 예정이긴 해서 그의 공연을 실제로 볼 생각에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래퍼죠. 스톰즈의 Audacity featuring Hedy One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에 돌아와서 또 미안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s that... Mm. Mm. Yo. Let's go! Some delivery got on rapper. Ah, 진짜 시작부터 얼마나 뜨겁게 만들려고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어. Hey. 와, 저 트레일러 위에서 랩하는 퍼포먼스 되게 멋있다. 오우. 아, 그의 벌스는 요즘 유행하는 트래퍼들을 뭔가 비웃기라도 하듯 정말 스킬풀함의 절정을 갖고 있는 래퍼예요. 뭐 영국에서는 힙합이라는 장르 외에 뭐 그라임이라든지 드림 뮤직 같은 게 이제 유행이잖아요. 미국 힙합 씬이 어떤 주도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항상 그 영국 고유의 어떤 래퍼들의 갖고 있는 태도, 음악적인 색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멋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가 세상에 막 주도하는 음악이 이런 장르가 있으면은 또 이런 음악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톰즈 같은 래퍼는 뭔가 멋진 차, 멋진 신발 이런 것보다는 스톰즈 그 자체로서의 어떤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사람에 집중하는 모습?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오면은 저희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 미쳤다 진짜. 아, 이거 반드시 예매해야겠다.
저 예매할 거예요. 스톰즈 내한 공연. 그러니까 보시밥 같은 곡들을 이제 라이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저도 지금 되게 흥분되고 있어요. 에이. 아, 이 어둡지만 날카롭게 파고드는 뭔가 이런 랩 플로우들은 아 진짜 이거는 UK 드림 뮤직이나 그라임 음악에서 아니면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난 사실 처음에 영국의 어떤 랩 뮤직을 스캡타로 처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스캡타? 타이니 템파 했는데 아 지금은 아니야. 스톰지 뭐 D-Block, Euro 이런 래퍼들이 전 더 좋아. IG 이런 래퍼들 방금 이렇게 플레임에 막 가득 차있는 이 씬 되게 장면 되게 멋있었다. 아 진짜 멋있다. 야 숨쉴 틈이 없네. 저도 스톰즈를 킹 오브 잉글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영국 힙합, 드림 뮤직, 그라임 뭐 이런 제가 지금까지 리액션 비디오 혹은 들었던 이제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스톰즈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의 어떤 랩 스킬을 따라올 래퍼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너무 멋있어요. 화려한 옷과 뭐 차, 집 이런 드립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어떤 그 자신을 빅맨으로 거대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래퍼가 저는 스톰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좋은데 진짜 어떻게 음악들이 한 번도 이렇게 실망시킨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빨리 내한 공연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한 3-4개월 뒤면은 한국에서의 역사적인 내한 공연인데 제가 꼭 가서 공연장에 가서 환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